안녕하세요. 밀리언웨어 부동산 대표 유은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원이 최고의 학군에 있는 노스키넷 하이스쿨 동네에 왔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집은 2층 집에 지하가 100% 꾸며지진 않았지만 절반 정도 꾸며져 있고 또 화장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저와 함께 집을 보시겠습니다. 네, 들어오셔서 오른쪽 첫 번째 보이는 공간이 리빙룸입니다. 리빙룸 창문이 두 개가 있어서 환하고요. 바로 연결된 부분이 이제 다이닝인데요.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만약에 집에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파티를 하신다고 하셔도 아주 좋은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다이닝에서 주방으로 이제 바로 연결이 되는데요. 주방에 보시면 예쁜 카운터탑이 올려져 있어요. 요거 최근에 새로 주인분께서 만들으셔서 아주 깨끗하고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가스 레인지가 있는데요. 요것도 요번에 새로 장만을 해서요. 아직 테이프도 뜨지 않았어요. 새 거니까 이제 새로 오실 바이어분이 처음 이제 사용하시게 되겠죠. 아주 깔끔합니다. 그리고 캐비넷도 이제 나무 색깔로 아주 자연스러운 색깔로 깔려 있고요. 그다음에 위에도 보시면 탑에 크라운 몰딩으로 있어서 굉장히 고급지게 나왔습니다. 주방에 이제 싱크를 보시면 50대 50으로 그리고 이제 굉장히 깊어요. 볼이 굉장히 깊어서 사용하시기 아주 좋고요. 그다음에 바로 맞은편으로 창문이 있는데 주부님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싱크와 창문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멀리 나무들이 눈 밑으로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여기가 높은 지역이고 뷰가 굉장히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댁에 나가시면은 온 천지가 내 발 아래에 있는 느낌. 네,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위치가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 집이 또 하나 장점이 지금 보시면 해가 바깥에 들어와져 있는데요. 동향이어서 뒤에서 햇볕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침이 굉장히 밝아요. 주부분들이 이제 아침에 주방에서 이제 식사 준비하시고 이제 출근하시는 분들을 아침에 브렉퍼스트 드실 때 환하기 때문에 아침에 아주 기분이 상쾌하고 햇볕이 아주 반짝반짝 들어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이제 브렉퍼스트 에어리어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식탁 테이블 놓으시면 되고 덱하고도 바로 왔다 갔다 연결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확 트여서 주방에서 이제 패밀리룸이 이제 보이는 그런 확 트인 공간이에요. 보시면 공간이 굉장히 넓고 카우치도 뭐 3종 세트, 2종 세트 이렇게 한 세트가 들어와도 아주 넓게 쓰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이제 방 문이 하나 보이는데요. 저기가 이제 아래층의 게스트룸입니다. 게스트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네, 아담하지만 그래도 사이즈가 퀸 사이즈 베드가 들어오고 또 나이스탠드도 한 두 개 정도 놓으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클라젯도 있고요. 창문이 옆에 더블 윈도우로 되어 있어서 이 방도 아주 밝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바로 들어가셔서 사용할 수 있게 풀 베스가 있어요. 바깥에서도 이렇게 들어오실 수 있고 방 안에서 들어오실 수 있어서 사용하시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방에서 나오시면서 맞은편을 보시면 파이어플레이스가 정면에 있어요. 네, 파이어플레이스 멘털도 지금 똑같이 그래나잇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어서 아주 깨끗합니다. 자, 이제 아래층을 다 보셨습니다. 이번에는 2층으로 올라가 보시겠어요? 자, 2층에 올라와 보니 이 집에 아주 좋은 점이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이 집은 카펫레스예요. 카펫이 없는 집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카펫이 없는 집을 선호하시거든요. 이 집이 바로 그런 집입니다. 그래서 2층에는 현재 라미네이트로 바닥이 전체가 다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제가 오른편으로 돌았는데요. 여기는 또 하나의 거실이 아주 크게 나왔네요. 많은 분들이 여기를 로프트라고도 하시고 미디어룸이라고도 하시고 게임룸이라고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거실이 아주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꺾어지면서 바로 빨래방이 나오는데요. 빨래방 사이즈도 꽤 커서 커다란 드럼 세탁기 들어가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편으로 곧장 가시면 이제 안방이 나오거든요. 네, 이제 안방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카펫이 전혀 없고 바닥이 전부 라미네이트로 깔려 있어서 먼지가 많이 안 날 것 같아요. 이 집은 특히 알러지 있으신 분들이 아주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창문도 세 개가 준비되어 있어서 아주 밝고요. 실링도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높이 소스 모양이라 천장도 굉장히 높아서 시원합니다. 이제 안방에 딸린 화장실을 보시겠어요? 보시면 오른편으로 기역자 모양의 베네디가 있는데요. 베네디 중간에 테이블이 쓰실 수 있는 공간이 아주 넓어서 많은 소품들을 올려놓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텁은 자쿠지가 있어서 많이 스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샤워 부스가 따로 있고 그냥 유리 문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열고 닫고 샤워하시면 되고요. 네, 클라젯 사이즈도 아주 좋고요. 여전히 또 클라젯 안에도 바닥도 카펫이 아니고 전부 라미네이트로 깔려 있어서 아주 깨끗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안방에서 나와서 거실을 지나 맞은편에 있는 두 번째 방으로 왔습니다. 이 방 사이즈가 보면 퀸 사이즈나 킹 사이즈 베드가 들어가도 양쪽에 나이스탠드를 놓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 방이 좋은 점이 따로 단독으로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풀베스가 있기 때문에 이 방을 사용하시는 분이 화장실을 단독으로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클라젯을 보여드릴게요. 네, 클라젯 사이즈도 작지가 않아요. 자, 이번에 세 번째 방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방 가기 전에 화장실이 중간에 있는데요. 양쪽으로 방이 있기 때문에 양쪽 방에 있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중간에 화장실이 있어서 로케이션이 아주 좋죠. 그다음에 안쪽으로 문이 있으면서 샤워하고 화장실을 쓰실 수가 있어요.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프라이빗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베네디가 두 개 있고요. 그리고 양쪽 오른편 왼편으로 방이 세 번째 네 번째 방이 있어요. 세 번째 방에도 창문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데일라이트가 아주 잘 들어와서 방 안이 굉장히 환할 거예요. 클라젯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더블 도어로 되어 있어서 많은 옷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집이 전체적으로 방이 다섯 개짜리인데요. 이제 2층에 그 중에 네 개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2층 네 번째 방. 이 창문은 지금 남쪽을 향해 있기 때문에 남쪽에서 빛이 들어오니까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일부러 너무 밝아서 지금 블라인드를 닫아놨습니다. 그리고 클라젯 사이즈. 전체적으로 방 4개 중에는 요 방의 클라젯 사이즈가 제일 작은 편인데요. 그래도 한 적당하게는 들어갈 것 같아요. 자, 이제 2층을 다 보셨고요. 지하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천장이 아주 높은 지하실로 내려왔는데요. 여기도 역시 카펫레스여서 라미네이트로 바닥을 깔아놨어요. 지하실이 100% 다 완공되진 않았지만 이렇게 파샬로 되어 있으니까 사용하실 분이 안에 다른 지금 만들어지지 않은 곳들은 직접 원하시는 그런 디자인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한 가지 지금 에어컨하고 히링 시스템이 따로 전체적으로 지하실에 들어오지는 않고요. 창문에 에어컨을 사용하실 수 있는 걸 하나 달려 있어요. 근데 이 집이 그래도 굉장히 좋은 점이 실링이 굉장히 높아요. 천장이 굉장히 높아서 만약에 이 집을 이제 지하실을 풀리 사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에어컨하고 히링 시스템을 완성을 하시더라도 지하가 그 천장이 지하 천장이
여전히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팬을 따로 설치를 하셔서 만약에 지하실에 뭐 운동을 하시거나 뭐 습한 냄새가 난다거나 할 때는 팬을 돌리면은 다 나갈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 주인분이 하나하나 책장 같은 것들 만드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으로 들어왔더니 여기 이제 화장실이 폴베스트가 있어요. 화장실이 나름대로 예쁘게 만들어진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오른편으로 이제 안쪽인데요. 여기는 마감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주인분이 오셔서 뭐 원하시는 사용하실 수 있는 걸로 마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이 이미 여기 있기 때문에 뭐 아니 클라젯으로 사용하신다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창고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반대편으로 한번 가보겠어요. 자, 이번에는 계단에서 바로 내려오면서 왼쪽에 더블 도어가 있는 공간 안으로 제가 들어왔습니다. 보시면 전 주인분께서 여기서 뭐 골프 연습을 하신 듯 싶은데요. 네, 이 공간을 뭐 새로 들어오실 바이어분도 뭐 골프 연습장으로 하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짐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큰 공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지하실에서 뒷마당을 나가보겠습니다. 아주 넓은 뒷마당으로 제가 나왔는데요. 콘크리트 지금 바닥이 굉장히 넓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한 12x1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이 라이프타임 덱이어서 덱 자체가 이 사이로 썩어서 내려오는 게 없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라이프타임 덱이니까 그 실링도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잔디밭이 양쪽으로 되어 있으면서 맞은편에는 펜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프라이빗하죠. 프라이빗하고 굉장히 밝은 집입니다. 자, 저와 함께 지금까지 이 수완이에 있는 2층 있고 지하실 있는 집을 보셨습니다. 이 지역이 최고의 학군으로 인기가 많은 지역이에요. 이 집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자면 사이즈는 한 3,300 스퀘어핏이 조금 넘고요. 집 가격은 36만 4,900불로 정해졌습니다. 학군을 말씀드리면 노스 귀넷 하이, 노스 귀넷 미들, 그리고 수완이 일레멘트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집의 가장 좋은 점이요. 고속도로 111번에서 나오시면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아까 설명 중간중간에 드렸다시피 자리가 굉장히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라 아주 전망이 좋습니다. 자, 이 집을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주세요. 유은이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